항상 입찰 들어갈 때 저는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요. 아니, 앞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요? 제가 이제 채권 얘기를 자주 우리 수강생 분들께 올리는 이유가 채권을 활용해가지고 경매 베이스로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이미 내 거를 만들어 놓고 법원에 가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경매 입찰 참여할 때 법원에 가서까지도 아, 100만 원 더 쓸까? 200만 원더 쓸까? 300만 원더 쓸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근데 채권 작업이 선행이 돼버리면 이건 이미 내 거예요. 내가 1등이 난 거예요. 다만 형식적으로 법원에 가서 입찰 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후자가 투자자들이 지향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 싶거든요. 아, 그 어떻게 가는 거? 조금만 더 풀어주시면 안 그냥 돼요?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진행한 것 중에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게 뭐냐면 용인 동백동에 있는 토지인데 감정가가 26억이었었어요. 그리고 선순위 농협근저당의 채권 채권이 20억짜리였었어요. 근데 채권 채권이 20억인데 실제 OPB도 그러니까 채권 행사 권리 금액도 20억이 차 있었어요. 이런 상태인데 이게 이제 공사 중단 토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중단 토지 같은 경우는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아요. 법정상권 문제 풀어야 되고 유치권 문제 풀어야 되고 건축허가권 문제 풀어야 되고 이게 만약에 지목이 전담과수원이면 농지 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부한 사람들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 경매 투자하는 거하고는 조금은 결이 다르죠. 이거는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투자하는 건데 아까 잠깐 서두에 언급했던 특수물건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많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법치권, 유치권, 건축허가권, 농지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유찰되고 여러 번 유찰되다 보니까 거꾸로 이 채권 자체를 싸게 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억짜리 채권 얼마 주고 사왔냐면 안 믿으실 것 같은데 7억 주고 사왔거든요. 7억을 주고 20억짜리 채권을 사왔어요. 그리고 이 물건은 26억짜리가 4억 대까지 떨어졌고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채권을 7억 주고 20억짜리 채권을 사왔죠. 그럼 저는 채권자죠. 그래서 경매 속행 신청 집어넣고 제가 20억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입찰가를 얼마까지 쓸수 있겠어요? 20억까지 쓸수 있겠죠. 그럼 20억까지 쓰면 저는 낙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되죠. 없죠.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4억 5천까지 떨어진 상태니까 4억 5,100, 뭐 4억 5,200, 4억 6천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저는 20억을 써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채권 작업이 먼저 선행이 돼버리면 채권 행사 권리 금액까지 제가 입찰가를 쓸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입찰 들어가는 사람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제걸 제가 사실은 14억을 썼거든요. 14억을 썼던 이유가 뭐냐면 14억에 매수자가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항상 입찰 들어갈 때 저는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요. 그럼 14억에 매수가 맞춰져 있으니까 저는 14억을 써야지 20억 써갖고 취득세를 굳이 더낼 필요가 없잖아요. 14억 써가지고 낙찰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14억에 팔아요. 이분한테. 그러면 제가 세금 내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인데. 제가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14억이죠. 14억. 판 가격은요? 14. 예. 세금 안 내죠. 양도 차익이 0. 예. 근데 투자한 금액은 얼마 있었죠? 7억 주고 샀다고 그랬죠. 아. 그러니까 100% 뛰기가 저는 그냥 항상 100%거든요. 그것만 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해. 더 이상.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이상 욕심내다가는 아닌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하고 항상 100%, 연수익률 100%. 이게 이제 제가 그걸 유지하는 게 목표인데. 근데 특수물건 영역에선 그게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물건이,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물건이 부동산 인구가, 아니, 부동산 인구가 아니고 그냥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에서 이런 땅들을 찾았다고 볼게요. 그럼 해결하는 과정에서 땅값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럼 출구 전략을 실현하기가 훨씬 더 쉽겠죠. 네. 욕심을 안 낸다 할지라도. 원래 내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출구 전략으로 얼마 팔아야지 이 예상했던 가격에 던진다 할지라도 그 출구 전략이 실현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잖아요. 사실은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말 자체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전한 투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려면은 만만하게 그냥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법정상권 공부도 하셔야 되고, 유치권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축학권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근데 이 공부라는 것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면. 해법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고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돈 버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 말은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 남들이 안 하는 게 뭐냐면 공부예요, 공부. 공부 죽어도 안 해요,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무슨 강의, 무슨 무슨 강연 가서 강연 들은 걸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강의 2시간 들었어, 3시간 들었어. 근데 그런 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안 좋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는데 뼈 때리는 말 한마디 하고 싶네요. 그거 공부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는, 아니, 앞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해요? 다 이해하잖아요. 네. 근데 이해하고 나서 그 강의 들은 걸내 공부라고 생각해요? 진짜 공부는 뭐냐면 받아들인 내용을 내가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물어보면 설명 못 해요. 그냥 듣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공부는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 강의 듣고 나서 강의 들은 이유부터. 나 혼자 나하고 책하고 행간의 음이 깨우치면서 작성된 문구들의 행간의 음이 깨우치면서 나만의 노트를 만드는 이게 공부거든요. 이런 작업이 계속 규칙적으로 반복돼야 내 인사이트가 단단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작업 안 하고 여기서 강의 듣고 저기서 강의 듣고 그리고 혼자 이제 자기 만족은 느끼죠. 강의 많이 들었으니까 왠지
근데 어떤 일 진행하려고 하면 또 계속 혼란스럽고, 그 혼란스러운 이유가 뭐겠어요? 내 중심이 안서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이 세상에 절대 공짜 없거든요. 저는 나이가 어찌 보면 많은 나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아직은 많지 않은 나이라도 볼수 있죠. 50이니까. 근데 제가 50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낀 거는 진리예요, 진리. 뭐가 진리냐면, 이 세상에 공짜 절대 없어요. 공짜 절대로 없고, 내가 한 만큼, 내가 움직인 만큼 그렇게 돌아오는 것이고, 어느 정도의 노력도 안한 상태에서 그냥 뭐 일확천금으로 돈을 번다? 한두 번은 그렇게 벌지 몰라도 또 한두 번도 그렇게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내 계획으로, 내 인사이트로 뭔가를 만들어갈 때 그거는 쌓아져 나가는 기쁨을 또 느끼게 될 것이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만, 저는 공부부터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물론 우리가 고시 공부하는 것처럼 뭐 평생 공부만 하는 거, 아니 그건 의미 없죠. 일정 정도의 공부 지식이 쌓으면 이제 질러야죠. 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돈으로 바꿔야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을. 근데 공부를 하기 전 단계에서 무조건 질러대는 거, 아 이거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 투자가. 네. 근데 왜 그렇게 이렇게 다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경매 경험이 저는 좀 다른 분들보다는 많겠죠. 일반인들보다는 많겠죠. 그런 저도 어떤 물건 경매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는 1안, 2안, 3안을 짜고, 3안이 안 됐을 때 대안을 뭐가 짜고,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는데, 요즘 법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법원에 이렇게 딱 앉아있다 보면, 입찰 들어가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배포가 대단해요. 그 유치권 별거 아니하고 입찰 들어가고. 근데 왜 별거 아닌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볼땐 별거 같은데. 그러니까, 아, 진짜로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사람 후회할 텐데, 알려줄까? 알려줬다 괜히 요거도 먹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옆에 앉아 있으면. 뭐든지 기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검도를 할 때도 머리치기 계속 두 달간 하다가 훅으로 쓰잖아요. 유도도 마찬가지로 계속 낙법만 때리다가 이제 기술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은, 그거는 유도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검도를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죠. 그 기본기를 딱 꺼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건너뛰고, 이 사람이 여기 아파트 좋대, 우후 가서 사고, 이 사람이 여기 아파트 좋대, 우후 가서 사고, 이게 투자일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재밌는 투자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하시고,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 만드시고, 발품 파시고, 손품 파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고수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어떻게 공부를 해야 좀 재밌게 공부를 할수 공부요? 있습니까? 네. 이게 좀 지루하거든요. 조금. 아, 좀 재미가 없거든요. 공부라고 생각하니까 지루하죠. 이게 돈이라고 생각해봐요, 아, 돈이다. 지루할까? 예. 네, 돈이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게. 방금 전에 언급했듯이 국토종합계획을 보는 것도 가치 상승지를 내가 지금 찾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무슨 말씀드렸냐면, 2010년도에 국토종합계획 도시계획을 볼 때 12시간, 14시간 앉아있어도 시간 가는지를 몰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게 돈으로 보이니까 뭐 지치지 않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런 느낌이 없는 상태에서 의무감으로 뭔가 책을 본다, 의무감으로 먼저 뭔가를 공부한다, 이거는 이제 노동인 거죠, 노동. 내가 먼저 느껴야죠. 아, 여기 써 있는 것 자체가 나한테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경제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이걸 느껴야 되겠죠. 예, 여러분들 인생을 놓고 봤을 때한 6개월, 1년, 이건 결코 긴 기간이 아니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이 정도도 뭔가 몰입을 못 하면서 내가 뭔가를 얻겠다 하는 것은 그 욕심입니다, 욕심. 그러니까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나 죽었다 생각하시고 그냥 한번 몰입을 해보세요, 몰입. 여러분들 몰입이 뭔지 아세요? 몰입? 몰입은 눈을 떠도 그 생각, 눈을 감아도 그 생각, 잠잘 때도 그 생각, 깨서도 그 생각, 이게 몰입이에요, 몰입.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지금 경매 공부 시작하셨죠? 이름이 경매니까 경매 공부인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경매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6개월 동안 나 미쳤다고 생각하고 막 미친 듯이 한번 몰입을 해보시고, 공부라는 것은 몰아쳐서 했을 때 성과가 나요. 그러니까 몰아쳐서 한다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강의 똑같은 강의 3번 들으시고, 그리고 단행본 서적 있지 않습니까? 단행본 서적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삼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안 해본 거 여러분들한테 시키지 않습니다. 극히 주관적인 제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과거에 제가 민법 강의할 때는 하루에 11시간씩 강의했었어요. 아침 10시에 강의장 들어가서 저녁 10시 반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1년에 쉬는 날이 추석 대하로 구정 대하로 쉬고, 1년 363일이죠. 예, 그렇게 강의를 했었고, 그 생활을 9년 넘게 했었죠.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행본 서적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었어요, 제가. 그리고 밤 10시 반에 퇴근하고 나서 임장 다닌 적도 있었고, 모르겠어요. 그렇게 미쳤었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강의는 강의대로 들으시면서 단행본 서적 일주일에 한 권씩 어떻게 읽어? 아니, 안 해보셨으니까 그런 생각 하시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리고 책은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좋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단행본 서적을 읽을 때는 정도 가지 마시고 다도 가세요, 다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론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들만의 인사이트가 딱 만들어지고 이론이나 판례에 대해서 이제 기준이 딱 세워졌어요. 그때는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또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마다 다한 가지 주특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우면 좋은데, 그런 게 완성되기 전 단계에서 이 강의 듣고 저 강의 듣는 것은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자기 기준이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우선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셨으면 일단 제가 진행하는 강의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우세요. 그리고 나서 이게 세워진 다음에는 이 선생님 강의, 저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열심히 했다고 표현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코피 터진 적 있냐, 쓰러져 본적 있냐, 그런 게 아니라면 열심히 했다고 표현하지 마라. 이런 취지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고시 공부를 좀 오래 했었죠. 이제 원래 뜻하는 바가 있어서. 근데 뭐 고시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고, 그러다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근데 초창기 때 이제 이 강의 시작할 때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안이 따뜻하면 진입장벽이 높잖아요. 강사는 이렇게 극과 극이에요. 상위 몇 프로가 굉장히 잘 나가고, 나머지는 굉장히 힘들고, 또그 안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사실이죠. 제가 뭐 백이 대단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으니까. 이제 그때 욕심은 일단 시작했으니까 1등을 한번 놔야 되겠다. 왜냐면 시작했으면 1등, 고시 합격 못했으니까 그거라도 1등 놔야 될거 아닙니까? 돈이라도 좀 많이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욕심이 강했었고,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할수 있는 거는 사실은 그건 제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직업으로 내가 계속 할수 있는 것은 나는 강의밖에 없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었죠. 그래서 맞아요. 하루에 11시간씩 강의했었어요. 11시간씩, 1년에 쉬는 날이 구정대하루, 추석대하루 쉬고. 왜냐면, 이게 점점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올라갈 때 1등이 나면은 모든 걸다 남의 맘대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강의도 내가 선택해서 댕기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근데 또 그게 안 돼요. 1등이 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요청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거기 안 가면, 저 새끼 배불렀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그때 할수 있었던 것이 이제 강의가 내 직업이다 보니까 그 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래서 11시간씩 강의했던 거 맞고,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지내왔어요. 오전에 4시간, 오후에 3시간, 특강, 저녁에 4시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지내왔기 때문에 일단 페이는 안정적으로 좀 높은 페이를 받았는지도, 그리고 높은 페이를 받았으니까 그때 2008년도, 9년도, 10년도 힘들었을 때도 버틸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젊어서 그런지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도 막, 아,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건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아, 그 정도입니까? 예. 근데 지금 그렇게 하라면은 못할 것 같고. 지금 3시간 강의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